신천지 신도들의 수원 월드컵 경기장 무단 점거, 올림픽 광장 무단 점거,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합의로 마무리 지은 경기장 관리재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영상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신천지의 물건이 땅을 임대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파주시청과 철도공사의 행태를 지적해보려 합니다. 신천지가 임진각 관광지에 무단으로 비석을 세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신천지는 지난 2010년 임진각 무궁화동산에 조국 통일 선언문이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당시 땅의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를 허락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철도공사는 땅을 임대해 사용 중인 파주시청과 협의해 비석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또 비석을 무단으로 설치했는데요.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과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와 파주시청이 신천지가 무단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몇 년째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른미디어가 2018년 5월 25일에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철도공사 측과 파주시청 측에 신천지가 무단으로 비석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양측은 협의해서 비석을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다시 찾은 임진각에는 비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철도공사 측은 보도 이후 2018년 6월 22일 임진각 관광지 내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협조 요청 공문을 파주시청에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파주시청이 DMZ 평화 아트길 조성 협의 요청을 철도공사 측에 해왔고, 철도공사 측은 2018년 7월 10일 해당 사안을 무상으로 승인하되 불법 조형물인 조국 통일 선언문 비석에 대해서도 처리해달라라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도하면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비석이 방치되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철거할 의지가 있는가 라고 철도공사 관계자와 파주시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두 관계자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철거하겠다라고 답했죠. 그런데 2020년 3월 말인 현재도 비석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에는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은 종교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비석 하단에는 조국 통일 선언문을 발표한 주체를 국민대표 33인이라고 명시하고 대표 이만희라고 새겨두었습니다. 황당한 내용을 담은 신천지의 비석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이를 인지한 공무원들이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